어제 낮 강서구 송정동의 한 공장에서 LP가스 충전 중 발생한 탱크로리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8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이틀째 잔류가스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50대 운전자 A씨는 직접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서 추산 1,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경찰은 LP가스를 공장 저장고로 옮기던 중 가스 분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